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바로 아마존이 있겠죠. 그런데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영어 때문에 결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11번가에서 아마존과 손을 잡고 쉽고 빠르게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11번가다 보니까 아마존에 비해서 국내 제품을 구매하듯이 되게 익숙한 화면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여러분들 좌측 상단 살짝 아래 아마존 카테고리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되게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네요. 이야. 그럼 이 중에서 저는 당연히 헤어 디자이너고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해외 헤어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지금 해외 카테고리에 와봤는데 와, 제품이 진짜 많아요. 와, 샴푸 린스는 뭐 거의 기본이고 뭐 브러쉬, 뭐 아이롱, 그리고 뭐 컬러 트리트먼트 엄청 많네요. 자,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서 제가 다섯 가지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여기서 잠깐 우주패스와 머니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주패스에 대한 혜택인데요. 한 개만 사도 무료 배송입니다. 우주패스 혜택 두 번째, 매월 5,000원 장바구니 2장 플러스로 SK페이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매월 증정해줍니다. 와, 그리고 세 번째 혜택이 진짜 좋은데요. 첫 달에 1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4,900원으로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머니백 프로그램까지 같이 있는데요. 설명을 좀 같이 드릴게요. 내 친구가 추천하고 구매하면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립을 해주고요. 추천인은 SK페이포인트를 1%씩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SK페이포인트 2%까지 적립이 되고요. 이런 혜택들을 잘 사용하면 너무나 좋겠죠?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꼭 활용하세요. 아무래도 해외 통관이다 보니까 바로는 아니지만 일주일 내에 평균적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리뷰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5일 만에 받았고요. 해외 배송치고는 되게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들을 이제 하나씩 리뷰를 해볼 건데요. 다섯 가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제품을 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짜잔! 정확한 명칭을 한번 볼게요. 오리지널 디탱글러 헤어 브러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볼게요. 그립감은 평범해요. 이게 안에 고무판 있죠? 말랑말랑한 게 있고 이 제품처럼 딱딱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 빗었을 때 모발에 눌리는 감을 조금 방지해 줍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매듭이 지거나 모발이 꼬이는 형태가 여러분들 빗질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모발들을 부드럽게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빗질했을 때 두피의 통증이 굉장히 적고요. 그러면은 연아님은 왜 굳이 이런 브러쉬 흔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 흔한 브러쉬를 해외 배송을 시켰냐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외에서 만든 이런 브러쉬는 동양에서 나오는 브러쉬와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두피와 모질과 뭐 모류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게 약하게 유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피가 예민하거나 혹은 손상이 있다던가 이런 해외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덜 자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브러쉬도 한번 활용해보세요. 네, 두 번째 제품 뭘까요? 너무나 유명한 회사죠. 팬틴 회사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팬틴 미라클 레스큐샷 인센티브 트리트먼트.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친절하게도 이 뒷면에 다 나와 있어요. 스텝 1, 손에 짠다. 스텝 2, 모발에 묻힌다. 스텝 3, 물로 헹군다. 자, 이렇게 지금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짜볼게요. 자, 냄새가 정말 달달하거든요. 과일향, 복숭아향, 피치향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많고 많은 제품 중에 왜 이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제가 구매를 했냐면요, 정말 단 한 가지예요. 팬틴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제품은요, 두피 전동 마사지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두피 전동 마사지 샴푸 브러쉬죠. 이 제품 바로 까볼게요. 자, 이렇게. 자,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앞면, 옆면, 그리고 노즐 부분. 그 전동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써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벤져스 헤어 있을 때 이거를 손님분들께 해드렸는데 정말 진짜 시원해요. 느낌이 약간 어떠냐면요, 두피 대면은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아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안 써본 사람은 없어도 전동 브러쉬를 한 번만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튼 이번 기회에 전동 브러쉬 안 써보신 분들 있으시면요, 이거 한번 구입해서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제품 뭘까요? 짜잔! 이거 보시자마자 어? 나 이거 아는 제품인데 하시는 분들 지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마존 해외 사이트에서 뷰티 퍼스널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탈모 부분에서 거의 항상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단 이 제품에는요, 아연 피리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머리가 조금 가렵다던가 비듬이 있는 분들이 쓰시면은 정말 좋을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향기를 안 맡아볼 수가 없죠. 아, 이 향기가 은근 달달하네요. 탈모에 고민이 있는 분들,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있는 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 이 큐라도르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번째 제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다섯 번째 제품은요, 오일 트리트먼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OGX 모르칸 아르간 오일 트리트먼트라는 제품입니다. 오, 되게 무겁네. 와, 바로 뜨거워지는 것 봐. 좋은 제품들은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흡수가 잘 돼야 되니까. 이 제품은 오일류이기 때문에 아까 본 제품과는 다르게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예요. 네, 우선 이 귀여운 제품 특징을 좀 볼게요. 이 OGX가 이 자연에서 유래한 이제 코코넛 이제 계면활성제로 이 헤어 바디 케어 제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네요. 코코넛 오일과 그리고 유칼립투스 등과 같은 이런 이국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래요. 자, 여러분들 아르간 오일 유명한 거 아시죠? 저도 이제 손상될 때마다 끝부분에 바르고 하는데요. 뭔가 쓸만한 오일 트리트먼트나 혹은 애프터 제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국내에서 쓰는 제품도 유명한 게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좀 해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패스와 머니백도 잊지 마시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아마존과 11번가가 콜라보를 해갖고 해외 제품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다양한 정보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강나라였습니다. 금빠!